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1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도정 운영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잘했다고 답했고, 특히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에 대한 점수가 높았습니다.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입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난 1년간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. 경기도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잘했다고 답했습니다. 권역별로는 과천과 군포, 안양 등이 속한 남부권이 66%로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았고 평균은 60.6%대였습니다. 정책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민선 7기 들어 새로 추진한 사업들이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. 그중 무려 89%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사업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.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는 86%로 2위, 체납자 현장 조사 업무를 하는 체납 관리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타임을 다투는 거니까 뭐 소음 문제를 다 가감하더라도 충분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활성화가 돼야죠. 수술실 안에서도 약간 성추행이나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약간 CCTV는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동시에 2년 차로 접어든 이재명 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. 70%에 달하는 도민이 지금보다 잘할 것이라는데 한 표를 던졌습니다.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펼칠 공정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역점 사업들이 도민사회의 높은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이렇게 풀이해 볼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할 분야에서는 복지 정책이 1순위였고 경제 일자리와 교통, 환경, 부동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.